맞습니다. 째복째복 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. 자, 배를 채웠으니 또다시 바다로 갑니다.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선을 활용한 배낚시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. 낚싯대를 와서 톡톡톡 이렇게 치듯이 딱 옵니다. 그럴 때 빨리 한번 이렇게 제껴주시면 거기 가서 입에 딱 걸립니다. 평소에 혼자 낚시를 다니던 아버지도 오늘만큼은 딸과 함께 즐겨봅니다. 다들 벌청낚을 기대에 부풀어 보이는데요. 네.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열 마리 잡고 싶은데. 열 마리? 처음이죠. 잘 나올 것 같아요. 열 마리 과연 될까요? 올려. 잡았네. 오, 잡았네요. 처음 잡은 가자미예요. 근데 온 잡은지 몰랐습니다. 얻어 걸렸어 우리 다.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새가 없습니다. 저기 가자미 집이 있나? 써보신 거 아니에요? 영상이 지금 잡았어요. 이야! 저도 잡았습니다. 네. 아니 크기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게 뭐 문어나 막 이만한 거 잡힐 줄 알았는데 챙가잼이라 그래서 요 줄이 이렇게 노랗게 돼 있죠. 배에. 아 여기 노란 예, 여기 노란 거. 예, 이게 양식도 안 되고 동해안에서는 챙가잼이라 그래서 큰 거는 뼈가 많이 씹혀서 맛이 없고 이 정도가 제일 맛있어요. 딱인 거예요. 예. 야 그럼 제가 제대로 잡아냈죠. 자 그리고 바다 낚시의 묘미 예상하셨죠. 바로 즉석에서 썰어 먹는 회 아니겠습니까? 양식이 없다고. 네 안 된다고. 요 맛에 배 낚시 하시나 봅니다. 야, 배 위에서 바로 그냥. 그러니까 해안선도 이쁘고 아주 조용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기자기하고. 그렇죠. KBS.